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고 일하다가 잠깐 쉬기도 하는 용도로 농촌에서 임시 건축물인 농막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농막 관련법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0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규제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농막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농막에서 휴식 공간을 크게 줄여야 하고 야간 취침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 규칙을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하는데요. 이렇게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현재 농막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돼서 사실상 별장으로 쓰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엔 공감을 하면서도 규제 내용에 대한 반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농막과 컨테이너 농막을 똑같이 규제하면 전업 농민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귀촌 인구가 끊기게 돼서 농촌 지역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최근 비닐하우스가 돋보기 역할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요. 이런 자연 발화 현상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시간에는요. 전국의 도로를 디지털화하는 고정밀 지도 사업에 대해 들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참여형 마케팅의 성공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앞서 이것에서 밤에 잠을 자거나 별장처럼 쓰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자 보내주시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예고를 보내드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팩트체크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7일 오전 11시 33분쯤에 전남 장성구 북이면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불로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요. 소방서 추산 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강한 햇볕에 비닐하우스가 돋보기 블록렌즈 역할을 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닐하우스가 돋보기 역할을 해서 불이 났다. 이 말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야,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네. 다른 비닐하우스들은 멀쩡하잖아요. 그죠? 네, 앞서 인용한 내용은 연합뉴스의 6월 8일자 기사 장성 농가 화재 강한 햇볕에 비닐하우스 돋보기 역할 추정 이런 기사인데요. 네.
연합뉴스 보도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강한 햇볕에 비닐하우스가 돋보기 블록 렌즈 역할을 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비닐하우스 지붕이 둥그런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돋보기 역할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형태의 다른 비닐하우스는 왜 멀쩡한 그러니까요. 걸까? 전국 모든 비닐하우스가 한여름 때악볕에 불이 붙어야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보도한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기사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의 지붕 위에 고인 물과 태양빛이 만나 발생하는 일명 돋보기 효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물이 고였고 고인 물의 무게 때문에 지면 쪽으로 이렇게 불룩해지면서 렌즈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태양빛이 보이고 비닐하우스 안쪽에 가연성 물질에 열이 쌓이면서 불이 나게 된 건데요. 파이낸셜 뉴스는 소방당국을 인용해서 비닐하우스 내부에 자연 발화를 일으킬 만한 전기적, 기계적 제품은 없었다. 폭염이 아니어도 물의 양, 태양 일조량이 맞으면 돋보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모인 물이 결국 돋보기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돋보기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실제로 또 있나요? 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 돋보기 효과가 화재 요인이 된 화재 사건은 2020년 이후 6월 7일까지 116건에 이릅니다. 꽤 있네요. 예, 매년 2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화재조사학회의 2017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을 찾아봤는데 스테인리스 강의 돋보기 효과에 의한 화재 연구 이런 제목이에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백미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출동한 소방관들이 백미러 겉부분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건물에 삼각뿔 모양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이 있고 여기서 빛이 반사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모이는 곳에다가 PVC 재질의 서류철을 이렇게 가져다 댔더니 우글우글하게 녹아내리면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야,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 선정수 기자님이 논문까지 찾아봤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아, 근데 스테인리스로 만든 건물 구조물에 비친 햇빛이 모이는 곳에 주차를 했더니 차량에서 불이 나더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약간 생각해보면 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스테인리스 예, 그렇죠. 구조물 말고 또 햇빛을 뭐 화재를 일으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 돋보기 현상, 그러니까 햇빛이 모이면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촉발된 화재를 수렴 화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수렴 화재요. 모인다는 뜻이죠. 네. 이 수렴 화재의 원인으로는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스테인리스 구조물, 어항, 양재기라고 부르는 우리 믹싱볼, 그리고 부탄 캔 뒤에 오목한 부분, 네. 반사경 뭐 이런 것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닐하우스 지붕에 고인 물도 이 수렴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페트병이 빛을 모으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라텍스 베개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라텍스 베개를 햇볕이 강한 창가에 뒀다가 불이 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라텍스는 열을 가두고 내보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자연 발화의 위험이 크다고 하네요. 대단한 건 좀 잘못됐고 놀랍네요. 이 돋보기 현상 외에도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또 있나요? 자연적 재해가 발화 요인이 되는 화재들이 있는데요. 화재의 1차적 원인이 지진, 태풍, 홍수, 낙뢰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2020년 이후에 30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재해 말고도 가만히 뒀던 물건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화학적 요인에 의한 발화인 경우가 많고요. 들깨가루, 톱밥, 퇴비,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이 쌓여 있으면 발효 및 산화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나 잉크, 튀김기름, 찌꺼기 등은 산화 중압 반응에 의한 발화도 일어나고요. 성냥원료로 쓰이는 황린처럼
상온에서 불안정한 물질에 의해서도 불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에 닿으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요. 수영장 녹조나 이끼 방지제로 사용되는 차아염초산 칼슘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가축 방역용으로 많이 쓰이는 생석회도 물에 닿으면 열을 발생을 하는데요.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화학물질을 부주의하게 해서 빗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주의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목공용 페인트 같은 것도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된다고요? 네. 건물에 이 작업 폐기물을 담아놓은 마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목재에 광택도료를 칠하는데 사용한 걸레와 톱밥을 마대자루에 넣어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7시간 후에 네.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쓰였던 그 목공용 광택도료는 오일 스테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나무에 흡수되도록 적셔가지고 광택을 내는 제품이라서 보통 그 작업 현장에서는 걸레에다가 약품을 적셔가지고 나무에 문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 표면은 제품이 묻은 천, 휴지 등은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쌓아두지 마시오. 이런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은 자연 발화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오일 스테인이라는 이 제품 자체에 건성류인 아마인류가 주성분이고 그리고 산화 촉진제로 중금속의 지방산염이 첨가되어 있어가지고 산화작용이 엄청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걸레를 쌓아서 보관을 하면 산화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발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네네. 합니다. 이 관련된 실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일 스테인을 수건에 묻힌 후 일회용 작업복에 포장해서 그냥 실내에 놔뒀는데 4시간 2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 그 일회용 작업복이 그 열로 우그러지고 열 변형이 시작되고 연기 발생하고 그리고 5시간 40분이 지나니까 불꽃을 내뿜으면서 불이 붙더라.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진짜 따라야겠네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자연 발화가 우리가 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돋보기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빛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강한 햇빛이 닿는 곳에 빛이 모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목블록 같은 네, 것들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라텍스 베개 같은 것도 이거 진짜 생각 못했어요. 라텍스 베개. 예, 예.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시커멓게 타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창가에서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봉지째로 보관하던 들깨가루를 꺼내놨다가 불이 났다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화열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들깨가루를 보관을 하려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상온이라면 펼쳐서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보관을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튀김기름을 닦아낸 키친타올을 버렸다가 한참 뒤에 쓰레기통에서 불이 나는 사례도 왕왕이 있는데요. 이 뜨거운 기름을 닦아낸 키친타올은 쫙 펼쳐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버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붕에 물이 고여있는 게 보이면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도 이런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를 막는 방법이 되겠죠.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연 발화의 원인, 자연 발화로 인해 일어나는 화재를 막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정부가 전국의 도로를 디지털화하는 고정밀 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도로망이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의 권용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뵙는데 반갑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선 고정밀 지도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전 처음 듣는데. 말 그대로 네. 지도의 정확성을 높인 게 고정밀 지도죠. 그러니까 도로에 있어 보면 이제 차 선도 있고 그다음에 정지선도 있고 네. 그다음에 폭도 있고 균열이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기울기. 잠깐만요. 도로의 균열이요? 가끔 저 도로에 네. 손상이 돼 있거나 하잖아요. 아, 네. 그것까지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표지판이 뭐가 달려있냐. 신호등은 어디에 붙어있나. 그다음에 가드레일이 있냐 없냐. 가로등이 있냐 없냐. 가로수는 또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센티미터 단위로 식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정밀 지도예요. 어쨌든 지금도 모빌리티의 핵심이 안전한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객 운송 사업이라는 게 제3자의 운전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산을 이용해서 이동 수단이죠. 이걸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때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이동. 두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동에 있어 가지고 시간은 돈이다. 빠른 이동. 이 두 가지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편안한 이동. 이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이용자가 요구하는 세 가지 사안의 대부분은 인간 운전자가 통제를 하죠. 예. 인간 운전자가 안전하게 천천히 급출발 급제동하지 않으면 편안함까지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능형 자동차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드라이버가 패신저가 되잖아요. 네. 드라이버가 로봇이 되잖아요. 아, 예, 예. 이랬을 때 그러면 로봇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아. 그래서 이제 모두가 탑승자 개념으로 바뀌니까 이럴 때는 로봇에게 네. 많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도로 정보를 주면 로봇이 보다 똑똑해진다. 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아. 안전한 이동 그리고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로봇이 운전할 때 요구되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할 때도 그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네. 로봇이 운전할 때 요구되는 것들은 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인간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함은 있으나 안전과 빠른 이동은 인간 운전자에 의해서 담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뭔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편안한 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드웨어적 요소예요. 뭐 시트가 편안하다든가 아니면 급출발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빠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요. 빠른 이동은 빠른 교통량을 이동.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차가 3분 뒤에 밀릴 것이다. 아니면 7분 22초 뒤에 저 사거리에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차가 많이 밀려나올 것이다. 저쪽 아파트에는 보통 7시 25분에 차들이 밀려나오더라.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교통 정보를 외부로부터 즉시 받아서 지정체를 피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언제 어디서 교통량이 증감되는지 경험적으로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시간 교통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고 이 도로 정보가 동시에 파악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로 정보는 교통량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안전한 이동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도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결집체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감지하는 거는 자동차에 달린 센서의 몫이지만 이 센서가 인지해야 할 장애물의 요소가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이미 저기 가로수가 있다는 거 가로등이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미리 알고 있고 얘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사물의 대상을 줄여주면 그만큼 힘이 덜 들겠죠. 힘이 덜 들면 힘이 덜 드는 만큼 주행거리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이거 이제 국가 정밀도로 사업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요? 네. 국가에서. 예. 우리나라 전체 도로가 11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이게 1km를 고정밀 지도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2억 원 듭니다. 2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11만 킬로미터 다 하려면 22조 원이 들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해외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은 이미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우리는 늦은 거예요. 네. 아 진짜 이 매 한 달에 한 번씩 충격 받아요. 이 자동차 얘기하면. 어 그래요. 기본적으로 충격을 주러 오죠.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도 되면 그래도 자동차 강국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해 왔는데. 네. 생산 강국이죠. 네, 아 한 달에 한 번 전기차 얘기 나올 때마다 네. 굉장히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밀리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자유자재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규제가 아, 많은 나라일수록 네.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율주행 얘기 많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자율주행 도로에서 시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고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무언가 인사사고가 났다 그런 순간 그 시험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자율주행이 빠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도로에서 사고가 벌어져도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인식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율주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저랑 같이 중국 가시면 그냥 로봇택시 불러갖고 탈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많이 이용합니다. 생각보다. 와 놀라. 근데 막 비용이 엄청 비싸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도 않고요. 네. 야 신기합니다. 로봇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표정이 네. 상당히 네. 민망하군요. 네. 여러 복합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걸 과연 타야 되나 탈 수 있을까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초정밀지도 고정밀지도 그리고 그 많은 도로 정보들 이동수단이 다 감지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감지를 다 하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네. 물리적으로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자동차가 이미 고정된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장애물들. 네. 가로수가 어느 날 갑자기 뽑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막 교통사고로 직전에 네. 막 차가 부딪혀서 가지고 차랑 부딪혀서 뽑혔어요. 그렇죠. 급작스러운 수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정에서. 그런 것들은 즉시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가 읽어서 CCTV 같은 게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걸 읽어서 바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적 장애물 그러니까 동적 장애물이 아니라 고정돼 있는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자율주행한테 알려주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은 동적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한다든가 다른 차가 이동하는 데이터만 포착을 해서 그거를 피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만 줘도 이 자율주행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에너지 사용량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이루어지려면 이 고정밀지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그건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네. 근데 그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고정밀지도 완성이 어렵다.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도로의 네. 관리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관리 주체가 다른 게 뭐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네. 그 다음에 일반 국도는 국토교통부. 네. 지방에 가면 지방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협정은 잘 안 되나요? 관리 대장도 달라요. 양식도 다르고. 네. 이게 이제 그동안 각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입체화시켜서 지도 만듭시다 그랬더니 거기 가로수가 몇 개 있어? 우리는 가로수 입력 안 했는데요? 여기 가로등. 다 달랐군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가로등이 12개 입력했는데 저기는 4년 전에 4개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네. 일체화하자. 네. 일단 양식부터 통일하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던 거죠. 양식부터 통일하고 만약에 합의를 다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굉장히 합의는 다 이끌어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식이 통일되면 네. 이제 처음에 그 도로 대장을 입력할 때 그 양식 그대로만 입력을 해주면 그게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제 뭐 전라북도 무주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정보와 그 입력만 하면 통합이 돼서
이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 그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충이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네.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정부의 저. 목표는 2027년입니다. 2027년. 네, 2027년까지 구축을 다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22조 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 한다고 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동의 경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경로가 자동차에서는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이제 이게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이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이 판단할 때 아 가다가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지 저게 내리막이니까 내가 빨리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살짝 궁금한 게 그 중국에서는 로봇 택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에 가면 탈 수 있나요? 중국의 텐진 같은 데 가서 탈 수도 있고요. 몇 군데서 시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상용화돼가지고 광저우에서도 광저우, 하고 있고 텐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베이징이나 북경 같은 데도 있나요? 일부 구간에 있어요. 아, 일부 구간에 네, 이미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궁금함을 풀고 싶은 만약에 청취자분이 계시면 네, 네, 네. 중국 가서 한번 타보는 걸로. 일단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걸린다. 예,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오늘 전국의 도로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업!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과 사례를 배워보는 시간. 마케팅 아이디 업의 마이테이스트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객들이 근데 요즘 오늘 하는 얘기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마케팅이라고요. 이게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기업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뭐 내부에서만 네, 공유가 되고요. 일부 선정된 VIP나 아니면 체험단 같은 고객들에게만 먼저 오픈되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 그다음에 짜여진 광고, 그것만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이제는 고객들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신발만 해도 커스텀 제품들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한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그냥 하얀색 신발을 산 다음에 거기에다 내가 원하는 그림까지 그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네.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수정하는 커스텀뿐만 아니라 마케팅 과정하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 전체에 소비자들이 참여하면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게 하는 마케팅이 오.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참여형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했을 때 고객들이 반응이 더 좋았는지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네, 우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시청자 문자 투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우승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청하시는 누군지 네, 알겠습니다. 네, 번호를 그건... 항상 문자를 보내드리고 했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면서 더 애정이 가게 된다고 해요. 그쵸. 내가 관심 있었던 좋아하는 가수가 데뷔를 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게요. 그래서 이런 오디션 방식을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차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오디션을요? 네. 네. 데뷔할 아이돌 그런 멤버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요. 아이스크림 맛 오디션을 매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여자가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할매 입맛 콘테스트를 통해서 네,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이 선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이 뭐 꿀물 수련을 거쳐서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탄생한 그런 스토리도 네, 같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 오디션을 통해서 출시된 제품 중에 하나가 모나카라고 하는 네, 아이스크림인데 모나카요? 네. 예. 이 덕분에 유통 채널도 증가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200%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참여형 마케팅의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정이 더 높아진다.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제품이 진짜로 세상에 나온다는 즐거움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돈을 내고 물건을 산다. 이게 소비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낸 다음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또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경험들이 소비다라고 정의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군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네. 또 참여형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콘텐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콘텐츠요? 방송? 네. 설마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드라마 배경하고 스토리를 연계해서 단서를 추리하는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마케팅에 활용을 했어요. 네. 네. 아이디어 좋네요. 네. 네. 이 방탈출 게임의 마지막까지 통과를 해서 특별한 SNS 계정을 추리해내면 그 안에서 참여자들에게만 미공개 스틸컷을 공개를 했고요. 뭐 단순하게 예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보다 이 방탈출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내용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네,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여형 마케팅을 통해 받는 리워드,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리워드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리워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 네. 돈입니다. 네. 상금과 같은 현금성 리워드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머릿속에 하나밖에 안 떠올랐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뭐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경품 제공을 할 때도 현금 제공을 할 때도 파격적인 리워드로 참여를 독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한 배달 플랫폼에서 신춘문예라는 되게 특이한 네, 참여형 마케팅을 했거든요. 아, 해보셨나요? 경품 때문에 혹시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이거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네, 365일 내내 매일매일 2만 원씩. 네. 얼마나 끌립니까? 네, 사용할 네. 수 있는 이용권을 리워드로 네. 제공을 해서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한 달, 일주일 이용권 이렇게 현금성 상품을 플랫폼 자유 이용권으로 풀어내서 네,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게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이 재미있는 시드를 받아서 관련 브랜드들하고 콜라보까지 하면서 또 판매까지 네, 연결을 시켰거든요. 작년 수상작은 다 저도 괜찮아.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시였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예. 제목은 마늘이고요. 이야, 네. 아이디어 좋네요. 마늘. 네. 아, 저도 괜찮아. 네, 와, 맞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그 특별한 그 콘텐츠들 만들어낼 수 있게 참여자들에게 좀 장을 열어줬고요. 또 이 밖에도 치킨 맛을 감별해내는 콘테스트를 네, 만들어서 치킨과 소믈리에를 합 반 단어 치믈리에를 뽑는 네, 콘테스트도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체인점을 가진 M사 햄버거 브랜드 매장보다 치킨 집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치킨에 전문가를 뽑는 취지를 가지고 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냈고요. TV 광고 예산에 3분의 1 드리고 네, 광고 효과가 똑같았다고 하거든요. 아, 안 돼. 네. TV 광고 좀 해줘야 돼. 네, 기업 입장에서 만족도는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 안 돼. 네. 근데 이 현금성 리워드 말고 내가 만든 광고 영상을 네. 매체에 노출할 기회를 주는 이런 마케팅도 있다고요. 네. 우리 그 하얀 몸통과 검은색 머리를 가진 볼펜 하면 떠오르는 네, 브랜드 그럼요. 있으시죠. 예. 네, 역사가 60년이나 됐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올드하다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어느 기업보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에서는 나는 이 브랜드 제품으로 무엇을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15초짜리 콘텐츠 어워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투표로 선정된 콘텐츠를 실제 광고로 온에어를 해줬어요. 그래요? 네, 소비자가 만든 광고를 가지고 실제로 네, 바이럴 광고를 했지? 만들어준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대표 볼펜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제품들을 영상에서 네, 직접 써보고 내가 꿈을 쓴다라던가 내가 이 브랜드의 제품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네, 콘텐츠로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은 그 수상작을 전시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플러스펜을 활용한 아트 콘테스트까지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식음료 업계에서도 이렇게 광고 기회를 주는 참여형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타민 음료 브랜드에서도 규모가 큰 이벤트로 소비자들이 참여한 그 광고 콘텐츠들을 매일매일 120일 동안 그 광고를 온에어 해준 네, 그런 이벤트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내가 만든 콘텐츠들을 단순히 뭐 SNS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실제 TV 광고, 실제 바이럴 광고로 송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니까 더욱더 이 마케팅에 참여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광고를 만든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그거를 보는 소비자들도 야 저런 그러니까 내가 쓰는 펜이니까 네. 뭐 저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마케팅 하면 또 팝업 스토어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이 팝업 스토어의 참여형 마케팅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사실은 이 브랜드는 이제 천연 재료를 쓰는 걸로 그 굉장히 유명한데 더 유명한 건 직원에게 이끌려서 매장에 들어가면 머리 감는 체험까지 하게 된다라는 네, 브랜드로 되게 유명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MBTI가 ENFP다 이런 SNS 네, 글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알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팝업 쇼케이스를 열어서 소비자들을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이 방문객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굿즈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씩 팔찌를 차고 들어갔다고 해요. 이 팔찌에는 이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칩이 내장돼 있고 내가 그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과일, 마음에 드는 뭐 나무, 좋아하는 향을 골라서 거기에 팔찌를 태그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만든 종류의 제품을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게 했다고 왜냐면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괜찮은 게 그 거기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고르기 쉽게 해주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네. 신선한 과일과 원재료를 제품에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사실 선택장애가 네, 올 때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향을 골라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네, 이런 그 마케팅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 ENFP 직원들이 직접 네, 설명을 해주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네, 다가갔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브랜드 이념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마케팅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브랜드에서 직장인을 위한 재미있는 참여형 게임도 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직장인을 위한 레이싱 게임을 제작해서 레이싱 게임이요? 네, 재미를 또 만들어냈는데요. 홍삼 하면 사실 건강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광고에서도 대부분 가족들에게 그쵸, 네, 건강을 위해서 선물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직장인을 타깃으로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것들 뭐가 있을까? 퇴근이요? 맞습니다. 칼퇴하는 직장인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맞습니다. 직장과 멀어질수록 건강하다. 네. 지금 제가 아침부터 왜 이러고 있죠? 큰일 났는데 네. 이러다가 누가 들으면 네.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네. 우리는 네. 이 캠페인에서는 칼퇴 캠페인. 네.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이런 걸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아하, 예. 네, 게임에서는 칼퇴를 막는 아이템이 바로 메일과 전화로 나오고요. 칼퇴를 돕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이었는데 이 아이템에 바로 그 홍삼 제품을 녹였습니다. 이야. 네, 직장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참여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와, 하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네. 자,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일 참여형 마케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에 맞는 네, 기획을 하면서 네, 고객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칼퇴를 원하는 직장인 네, 이렇게 타겟을 한 것처럼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바이럴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제 확산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네, 참여형 마케팅인데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4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그렇죠. 언급이 많이 예. 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반려견들의 현혈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혈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혈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혈견 이슈에 대해서 알리면서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나섰냐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예? 이 캠페인을 했어요. 어떤 상관이 있죠? 네, 우선은 그 반려견하고 헌혈에 같이 참여를 하면 반려동물의 무료 건강검진하고 용품을 주는 이벤트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냈는데 왜 그랬냐면 20대의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직접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나 자신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높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형 마케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 대상을 굉장히 넓게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좁은 범위의 고객이어도 내가 생각했던 그 타겟하고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업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농막입니다. 4922님 농막 보내주셨고요. 2977님 안녕하세요. 농막입니다. 매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민 대표님에게 보낸 말이 있지 않을까. 네, 2947님 정답 농막 여기 양평입니다. 여기는 호화로운 농막도 많아요. 심지어는 농막을 임대도 하고 있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0102님, 6187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아침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